여로빠! 얘들아 안녕 여로빠야. 오늘은 말이지 5월 5일 어린이날 이곳은 어디냐? 바로 광장시장이야. 오늘 할 컨텐츠는 말이지 바로 친구 여자친구 하루 보내기! 오늘 나의 사랑하는 동생 석호의 여자친구인 린린이가 이곳에 오기로 했는데 광장시장에서 아주 재밌는 데이트를 해볼 거니까 오늘 컨텐츠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고 오늘 굉장히 날씨가 좋아요. 여기 성격 좀 봐봐봐. 난리 났어. 지금 연인데 지금 발 지금 담그고 하는데 오늘 나도 그녀와 발을 한번 담궈보도록 할게. 기대해 주도록 해. 굉장히 신난다. 아무튼 우리 같이 린린이를 기다려보도록 하자고. 린린아! 저 있군. 린린이가. 반갑구만. 지금 사랑하고 있어 지금. 인사해. 린린이야. 린린이요. 밥 안 먹었지? 네, 안 먹었어요. 배고파요. 어제도 오늘 많이 먹고 네. 많이 내가 돈을 많이 쓸 테니까 한번 즐겨보도록 하자고. 네, 내 여자친구를 부탁해. 뭐야 이거 혼자 짜왔어 지금. 석호야 오늘 네 여자친구 내가 챙긴다. 바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바로 종로 왕구사라는 장난감 사주시려고요. 네, 남친 느낌으로 한번 또 갖고 싶은 걸 하나 골라보도록. 요술봉 입고 싶어요. 요술봉? 오케이. 저기 석호가 남친이 이런 데도 안 데리고 오는 거야? 남자친구요? 장난감을 사줘본 적이 없어요. 남자친구가 또 장난감을 사줘본 적이 없대네 또. 디즈니 덕분에. 디즈니 덕분에? 이런 거 알아 모르겠네. 이런 것도 몰라? 잘해라 너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안 되겠다 여기. 안 되겠다 여기 저쪽으로 가자. 여기 가격이 단가가. 우리 돈 많이 쓴다며. 디즈니 덕후라면 여기 디즈니 하나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괜찮을 것 같아. 좋아요. 그럼 요걸로 해보자고. 네. 미끼로 귀여운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가격이 안 나. 이거 파는 건가요? 5,000원이요? 적당한 가격이다. 적당해요? 착한 가격이다. 역시 종로왕구사.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아 근데 우리 여러 오빠 친구들이 또 린린이가 또 나이를 몰라. 아 자기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린린이고요. 26살입니다. 26. 네, 서울에 상당히,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 상당히 네. 동안이군. 자 오늘 첫 번째로 먹을 건 잡채김밥, 누룩김밥. 여기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오빠 이거 언제 먹었어? 뭐 2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이지. 웃긴데? 오늘 너는 움직이지 않아도 돼. 남자친구가 평소에 안 챙겨줘서 이런 거 좀 어색한가 봐. 따라 먹겠습니다. 네, 먹어봅시다. 떡볶이 시켰나요? 아, 내가 시켰어 그냥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잡채를 해서 얹어가지고 떡볶이 가게. 진짜 막 학교 앞에서 팔던 그 맛인데? 남자친구는 밥을 잘 안 먹어요. 남자친구는 밥을 잘 안 먹어? 네. 입이 짧아요. 입이 짧아. 근데 먹을 때 많이 먹는데 제가 이렇게 먹자고 하면 안 먹어요. 배달이 오잖아요. 제가 먹고 있으면 꼭 먹어서 먹어요. 아니 그거지. 시킬 때 같이 시키지. 한 입만. 그러니까 시킬 때 같이 시켜야 되는데 와서 꼭 안 먹는 척 하면서 또 먹고. 근데 너무 또 석권 좀 약간 왜소하잖아. 얘가 또 빈티 나잖아. 주위에서 제가 봤는데 이거. 형은 진짜 깨작깨작 맛있게 좀 먹어 막 이러고 제가 볼 때도 좀. 야 보통 이제 양보하는데 얄짤 없네. 하나 남으면 뭐 오빠 드세요 약간 보통 이러는데 얄짤 없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광장시장 첫 번째 코스 누드김밥과 잡채. 잡채 어땠어요? 맛있었습니다. 떡볶이가 맛있었어요. 떡볶이가 맛있었어? 네. 그 린린이는 취미가 또 이렇게 페스티벌에 네. 좀 많이 간다는 얘기 들었는데. 네, EDM 페스티벌 매니아입니다. EDM이래. EDM. EDM 페스티벌 매니아야? 네. 그럼 우리가 또 그 EDM 페스티벌 이제 여름이잖아. 거기 네. 있으면은 복장 같은 거 의상 같은 걸 한번 추천 의상을 한번 오빠를 골라 줘 보도록 해.
아 오빠 페스티벌 가실 때 어, 입을 거. 다음에 또 페스티벌. 나도 리듬 좀 타는 애거든. 아. 어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옷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해볼게. 알겠습니다. 간에 좋게. 어 요거 의상 페스티벌 의상으로 이런 건 어때? 너무 길어요 오빠. 아 이거는 네. 페스티벌 의상은 짧아야 돼. 이게 너무 길어서 너무 길다 옷이 짧은 걸로. 활동성이 좋아야 된다. 어 페스티벌 옷은 활동성이 좋아야 된대. 길면 안 된다. 짧아야 된다. 수입 구제 여기 보면 또. 아 이리 올라가. Japan, USA, Italia. 어. 아 처음 와요. 어 진짜? 네 처음 와. 남친이 이런 데도 안 데리고 온단 말이야? 나쁜 놈. 나쁜 놈. 야 오빠 이런 거. 페스티벌 의상으로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런 데는 흥정을 절해야 돼. 이거 옛날에. 아, 어떤 거야? 크, 진짜 옛날 생각이 나는 거 그냥. 20살 때 구제시장에서 일했던. 아 일하셨었어요? 아 그럼 구제. 어 남자친구 전화 왔어. 어 남자친구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석고야. 뭐 하고 있어 지금. 날씨 화창한데 아무튼 오늘 재밌게 내가 해줄게. 어 잘 부탁할게. 안녕. 안녕. 아 멍뭉이라고 저장이 돼 있네. 멍멍. 멍멍 강아지 느낌으로. 아 아름답네요. 와우. 오 이런 거. 오 페스티벌 의상이다. 오 나염티. 네. 요즘 또 나염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번에 저희 페스티벌 가는 친구들이 다 같이 나염티를 맞춰 입었었어요. 오호.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YouTube, YouTube. My YouTube channel. Yeah. Wow. 예. 올해 트렌드예요. 오, 올해 트렌드. 트렌드. 예, 올해 트렌드. 난리 났어. 되게 미인이죠? 예,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예. 예. 예, 잘못된 만남. 오호 이런 거 야 이런 거 괜찮은데? 그거는 저기 일본 오사카 막 이런 데서 갖고 온 거. 아 오사카 오호 복고 느낌으로 약간 짱겨운데? 그거는 일본 신주쿠 신주쿠 거 또 신주쿠 또 기가 막히죠. 또 술집이 또 기가 막히죠. 나는 이 시원한 이게 좀 괜찮은 거 같아. 어 이거 괜찮아요? 네 맞았어요. 이거 그냥 근데 이런 거 입으려면 조심하셔야 돼. 네. 아 뭘 또 조심해. 남자 줄줄 쫓아와. 어허. 남자 줄줄 쫓아오는 거. 이거 뭐 사게 되는 건가요? 아직 머리 지금 아유 한숨 이제 한숨 작전 세시는 것 같은데 바로. 나온다. 내가 사장이라서. 네네. 직원이 팔면 요거 28,000 팔아. 근데 내가 어, 사장이니까. 나 스킬 나왔다. 그냥 21,500원. 21,500원. 그럼 근데, 두 장 드리면 되겠네 그냥 두 장. 2만 원으로 그냥 두 장 드리면 되죠. 그럴 때는 이제 오빠 한번 해줘야 돼. 아. 오빠 2만 원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바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린린이 페스티벌 의상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게 더 나을까요? 린린 씨가 하나 이게. 그럼 린린이가 골라준 요 티로 한번 페스티벌 의상으로 골라봤습니다. 네. 성공. 네. 지금 재밌게 놀고 있어. 누구예요? 남자친구예요. 아 그래요? 오 남자친구가. 이거 진짜 이쁘다. 와 이거 페스티벌. 이거 하나 사야겠다 내가. 와. 근데 석호한테 전화가 두 통이나 하는데 감시하는 건가 뭐지? 왜 그런 거지? 원래 이렇게 자주 전화를. 재밌게 놀고 있어. 어, 내가 하는 스타일은 약간 이렇게 감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안 하는 스타일. 약간 좀 경계하는 느낌. 석호가 또 어? 그지? 불안한 거지 또. 멋진 남자랑 또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이거 괜찮지 않아요, 핑크? 네, 괜찮아요.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접어도 되는데. 이게 이거 얼마예요? 원래는 이거 폴로 원래 나왔다. 원래 아니, 나왔어. 진짜 아까 원래는 스킬 진짜 1번 원래 거짓말 아니고 아, 거짓말 아니고 나왔다. 스킬 2번. 내가 회장에서 되게 18년 전에 올해 일했거든요. 근데 멘트가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못 써. 하시면은 5.5면 못 써. 왜냐면 광장시장에 5.5짜리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가도록 하시죠. 근데 저 가방도 예쁜 거 같은데. 어떤 거요? 저 가방 너, 너? 네. 가방 어디, 어디, 어디? 제 루이비통이 5.5 못 썼는데 루이비통이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이거 얼마나 궁금하다. 네?
얼마나 하는지 궁금한데. 아, 아 이게? 물어보면 되죠, 가격 얼마나. 광장시장에 5만 원 가지고 살 때가 아니죠. 얼마나 하는 거죠? 네. 물어나 봅시다. 그거 4만 원까지 해줄게 내가. 이걸요? 네, 4만 원. 어? 안 살 거잖아. 저기서 5.5짜리 바지 못 샀는데 아. 저한테 이거 사도 됐어요? 아, 알겠다. 아. 한번 들여놔봐. 사지 말고 들여놔봐. 사지 말고 들여놔라고 하시니. 어, 들여놔봐. 아 근데 진짜 잘 어울린다. 사지 말고 거울이나 대봐봐. 네. 야, 또 사지 말고. 스킬 나오신다 또. 사지 마. 사지 사면은 경찰 부를 거야. 야, 사면 또 경찰까지. 남자친구가 사주지를 않는데. 근데 나는 저렇게 이쁘면 나는 돈 5천 원 더 보태도 주겠다. 여자친구가 이쁘니까. 아, 참고로 제 여자친구 아니고요. 친구의 여자친구입니다. 친구 여자친구라서. 예. 친구야, 그럼 오늘 빌린 거야, 그러면은? 아, 그런 게 아니고. 제 물건이 있어서. 아,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기. 있어. 역시 우리 아들 의리가 좋다. 근데 그 친구, 그 친구 많이 있네. 너는 우리 조카 닮았다니까, 수영이 닮았어. 아, 수영이. 수영이 누군지 모르겠네. 장수영이 닮았어.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아니고 친구 여자친구인데 제가 굳이 사줘야 되나. 누가 사줘야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런, 그래가지고. 사주면 돈 나가는데 뭐하러 사줘. 석호한테 사달라 그래. 그러면 석호한테 너가 나 옛날에 석호라고 알았는데 석호 석호 별명이 뭔지 알아? 뭐라? 개코야 개코. 개코. 하고 대박난 일에서 개코야 개코. 그러니까 3만 5천 원 주고 이렇게. 석호 데려와. 3만 5천 원이야? 아, 석호 데려와서 안 네. 팔아. 가. 아 주세요 주세요. 3만 5천 원이면 내가. 아 진짜요? 축하하려고 가격이니까. 아 진짜 이거는 5만 원 받아야 되는데. 이걸로 하나. 아, 그래. 네. 아, 근데 너. 아, 이거 이게 넘어갔어. 아, 내가 너 안 산 줄 알고 내가. 네, 그랬는데 아, 너 의리가 너무 좋다. 너 우리 조카다 말이야. 아, 넘어갔네. 아, 넘어갔어. 참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아, 여기서 나. 참. 저 이모 성이 참이. 성이 참이야. 참씨예요? 어, 참씨야. 이모 성이 참씨예요? 어. 참이슬 이름이 참이슬. 참이슬이에요? 아, 옷도 기가 막히고만. 어,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근데 지금 회사에서 한번 인터뷰 나왔잖아. 네. IMF 때 건물 두 개 날리고 지금 이거 지금 이 나이에 지금까지 하고 있다. 야. 그래 내가 광장시장 큰큰 형님이야. 큰큰 형님. 어, 그럼 큰큰 오빠에다가. 그리고 유튜브 열리려면은 구제박스 참이슬 누나라고 써. 아 구제박스 참이슬 누나. 그리고 큰큰 형님. 그러면은 큰큰 오빠. 다 알아듣고. 한창 이게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으면 BK. 야 석고가 너보다 잘생겼네. 아 모르겠어. 예. 네. 아, 야, 음료 같은 거 하시네. 아호, 제가 전화구만. 그럼 석고한테 한번 전화하고.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한번 쳐요. 어, 석고한테, 석고 여자친구 너무 이쁘다고 잘 관리하라 그래. 네, 관리 잘하라 그래. 감사합니다. 광장시장 큰큰 형님. 큰큰 형님, 감사합니다. 큰 오빠. 아들 잘 가, 그래. 석고 친구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광장시장에다 석고 이름이 쩌렁쩌렁하게 보였습니다. 내 남자친구의 이름이 오늘 엄청납니다. 뭐 페스티벌 의상에 명품 가방에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오빠의 지출이 아 힘드네요.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우편물입니다. 우와 와우 였습니다. 대충 비볐군. 너무 강하다 얘네. 맛있죠. 다음번에는 우리 페스티벌 친구들도 한번 같이 출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페스티벌 같이 가요. 아니요, 좋지. 그 페스티벌을 즐길 때 재밌게 즐기라는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컨셉을 맞춰서 가요. 의상 컨셉을 맞춰서 가서 예를 들어서 특이한 컨셉을 정해가지고 지금 남친도 페스티벌에서 만났다는. 아 네네. 저 페스티벌 좋아하게 돼가지고 처음 이제 안 사귈 때 데이트한 데가 UMF. 그러면 지금 우리 솔로들도 UMF나 페스티벌 가면은 커플이 될 수 있는 건가? 아 그렇다고 합시다. 사랑이 삭스될 수도 있다 너희들. 야 애인 없는 애들 무조건 가라. 거긴 막 클럽처럼 꼬시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다 같이 진짜 축제 막 그런 분위기여서 더 쉽게 친해지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린린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꼬시는 거야.
번째 분위기 뭐 개소리고 그게 꼬시는 거야. 나도 넘어간 거야. 거기. 아 즐겁다. 넘어갔잖아. 남친 석고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집에 제깍제깍 들어와. 근데 제깍제깍 들어가라. 연락도 어. 잘해라. 연락도 잘해라. 아유. 가장 이런 거 들어야 돼. 석고는 게을러. 아. 그리고 자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어. 연락이 되질 않아. 같이 놀기로 약속을 해도 자느라 못 놀아요. 진짜 볼 때는 거 뭔지 알아? 내가 링링이 한 번도 안 봤을 때 석고한테 전화를 했어. 야 석고야 어디야 빨리 나와야지 이랬더니 링링이가 전화 받는 거야. 그러더니 나한테 지금 석고 오빠 자는데요? 아 그래도 지금 급하니까 빨리 깨워달라고. 그리고 안 깨우고 전화 끊어버렸잖아. 아 진짜로? 너가 광장시장 옆에 보면은 또 이렇게 청계천이죠? 청계천이 새벽다리 남들 하는 것도 다 해야 되니까 한번 또 거닐어 보자고. 그 청계천을 거느러 본 적이 있어? 석고랑? 석고랑 좀 없는데. 아니 뭐 남자. 아니 석고랑 거느러 본 적이 없다고? 네. 어 시원해 보인다 여기. 아 석고는 지금 자고 있. 자고 있겠지. 아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오빠를 만나서 놀았는데 오빠가 밥도 사주고 진짜 안 먹어본 것도 막 잘 먹여주고 마치 남자친구처럼. 자상하게 백도 사주셨다고. 대단합니다. 얘들아 열 오빠 이런 오빠야. 출연해. 명품 가져갈 수 있어. 명품 개떴잖아. 아 근데 오늘 저 끝나고 또 이따가 결국 저기 석구 만나러 가죠? 네 돌아가야죠. 아, 참나. 현실로 아 현실로 돌아. 환상 같은 남자였어. 어쨌든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린린이랑 여로빠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여로 이렇게 해줘. 이렇게 알았지. 아무튼 5월 5일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 린린이랑 함께했고 석호 린린이한테 아주 잘해. 이런 여자친구 없다. 어? 이렇게 착한 여자친구 없다고. 잘하라고. 어? 잘하라고. 명품 사주라고. 누드김밥 사주라고. 하나, 둘, 셋. 여러 오빠. 안녕. 안녕. 일단 저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이 마스크를 저 들고 같이 먹는 게 되죠? 네. 아까 이렇게 명품백 많은 데가 있던데 거기서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여로빠한테 그 한번 그런 데 가가지고 하나 사달라고. 네, 일단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로빠 몰래카메라. 여로빠 몰래카메라.